아. 부자 캠퍼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팡! 잘 나왔어. 그래. 안녕하세요, 부자캠퍼입니다. 오늘은 날이 너무 더워가 괜히 집에서 에어컨 바람을 쐬기보다는 그냥 시원한 계곡물에서 편하게 놀다 오려고 저만의 아지트로 갑니다. 그렇게 1박 놀다 오겠습니다. 그러면 저 따라 가보시죠. 아니, 아이, 진짜. 아니, 계곡 도착했는데, 지금, 보시면은, 올해 비가 너무 안 와서, 물도 거의 말라갖고, 물놀이 할 물도 없고요. 그 다음에 지금,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는데, 차에서 내렸더니, 날파리랑 모기들이 겁나 들러붙거든요? 그래갖고, 모기 기피제를 뿌렸더니, 이제 또 모기 기피제에서 달달한 냄새가 나는지, 말벌까지, 달라붙어갖고 도저히 오늘은 여기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아니면 어차피 지금 물도 없는 김에 음식은 쌓았으니까 음식이라도 좀 해먹고 가려고 했더니 음식도 지금 하면은 벌레들이랑 그 다음에 말벌들 들러붙어서 진짜 음식도 제대로 못 해먹을 것 같네요. 그래갖고 오늘 여기서는 아쉽지만 내려가야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지금 막막합니다. 내려가서 어디 갈 데가 있는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간도 많이 늦은 상태라고 여기 사람도 없으니까 되게 여유있게 왔거든요. 그래갖고 지금 한 4시가 다 됐는데 이 시간에 어디 갈 수 있을 때가 있을지 모르겠네요. 최대한 뭐 알아보고 갈 수 있는 데가 없으면은 결국은 뭐 오늘 싸온 음식은 집에 가서 해먹던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다시 내려가시죠. 옷이 바뀌었죠. 옷이 바뀌었다. 그것은 날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. 그날 계곡 올라갔다가 계곡 물이 너무 없어갖고 철수하고 시간도 너무 늦고 그다음 주말이고 해서 어디 다른 데는 못 갔고 오늘은 이제 평일날 애들이랑 와이프랑 같이 그냥 계곡에 당일치기로 놀러 왔습니다. 이곳은 다음 달에 또 예약이 되어 있는 캠핑장인데 성수기 때는 캠핑장 운영은 안 하시고 평상만 운영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평상 예약해서 왔고요. 궁금하신 분을 위해서 더보기란에 따로 장소 설명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.
이거 한번 들어갔는데 여기 터졌네. 이거 절대 살이 쪄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오래돼서 그런 거. 아니 아빠. 어? 다이가 더 커졌어. 아니 아빠. 다이가 진짜 볼록해. 볼록해? 여러분 이거 절대 살 쪄서 터진 거 아닙니다.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. 뭐가 진짜인데? 이거 이 다이가 커져가지고 그래요. 이거 너무 작아졌어요. 이거 버려야 돼. 이거 버려야 돼. 이거 버려야 돼. 저거 푸네. 손가락 안 찍어도 굉장히 안 튀네. 어? 야. 아빠 왜 한번 보자. 우와 이런 거 이거 이런 거 막 오물다가 다 터지네. 한 개 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 살쪄서 그런 거 아닙니다. 응. 이게 좀 생각보다 되게 좀 안 튼튼하네요. 오늘의 메인입니다. 채끝 스테이크. 소리 봐라, 소리 봐라. 너무 덜 익혀도 그렇고. 오, 되네. 오, 덥다. 괜히 옷 갈아입었다, 쉽게? 바로 정말 힘들죠. 따뜻해야죠. 안 입고 가야 될까? 이렇게 상류 쪽에도 좀 놀기 괜찮은 곳인데 이렇게 독립적으로 층층이 이렇게 물이 나눠져 있습니다. 그래갖고 깊이는 지금 제 기준으로 한 무릎 정도 오고요. 아이들 놀기는 정말 좋은 장소로 보여집니다. 또 이쪽으로도 조금 더 낮을 것 같은 물도 한 군데 또 있습니다. 이 캠핑장에도 좋은 점은 제가 예약한 캠핑장을 통해서 이 계곡으로 들어오지 않으면은 저 보시다시피 앞쪽으로도 좀 들어오기 힘든 지형이죠.
저 뒤쪽편으로도 이 계곡 쪽으로는 좀 들어오기 힘든 지역입니다. 그래서 이 캠핑장 이용객들만 조금 시크릿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. 정리하는데 갑자기 비가 와서 얼른 정리하고 이제 철수해야 될 것 같네요. 원래 비 소식이 있긴 했지만은 오후에 비가 안 오길래 비 안 오고 넘어가는가 싶었더만 결국 이렇게 또 비가 옵니다. 옷도 못 갈아입을 것 같아서 이대로 집에 가서 갈아입으면 될 것 같고요. 그러면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내 도망.